지난해 완주군 만경강 일대에 외래종인 미국가재가 출몰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생태 교란종 지정에 나섰고 또 요리 재료로 쓰인다는 말에 유튜버들 사이에선 미국가재 잡기 열풍이 생겨나기도 해서 조용히 퇴치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가봤더니 전혀 아니었고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만경강 지류인 율소재. 생태조사단원이 뜰채를 건져 올리자 부유물과 함께 붉은 빛깔의 가재들이 잇따라 잡혀 나옵니다. 원 서식지가 북중미라 미국 가재로 불리는데 지난해부터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게 새끼 미국 가재인데요. 미국 가재는 한 번에 500개까지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 환경부가 지난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천 이곳저곳을 다니며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가재 페스트균을 옮겨 민폐인 데다 먹성까지 좋은 상위 포식자로 갑각류류는 유일한 외래 유해종입니다. 번식기가 되면은 수컷은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데 10km까지 이동을 한 그런 기록도 있기는 합니다. 완주 일대에서만 네 군데에서 작년까지 서식이 확인. 성인 남성의 팔뚝만한 굴을 파고 바닥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획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가재가 어떤 습성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깊숙하게 굴을 만들어서 서식을 합니다. 올해 다시 오니까 6천 마리 정도로 개체수가 확인됩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퇴치 작업이 아주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포 조사가 선행돼야 근본적인 퇴치도 가능할 텐데 환경부는 올해는 예산 반영 시기가 늦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퇴치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추가 서식 환경도 조사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제거 작업을.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미국 가재들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서식지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칫 확산을 저지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